네,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우름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19가 끝이 나게 되고 그 이유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언택트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가 뭐냐면 서로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 또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걸 보고 언택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달앱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언택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언택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리라는 것이죠. 어차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더 앞당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냐면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쓸데없는 해외 출장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직접 우리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라던가 원격 진료라던가 원래는 우리가 직접 그 장소에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 간편하게 화상통화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백화점, 대형마트가 몰락할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커질 거예요. 쿠팡이나 옥션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택배나 배달 시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수요 급증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죠. 이처럼 물류 분야에도 발전된 모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AR, VR 장비들을 기반으로 한 시장도 활성화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달한 온라인 시장은 그대로 가상현실 세계에 접목이 될 것입니다. VR챗이 이미 유행을 끌고 있잖아요. 이처럼 가상현실 세계도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디지털에 특화된 e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발전된 시장을 바탕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스포츠가 더 커지는 거예요. 로봇과 AI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이점을 많이 볼 곳은 바로 로봇과 AI일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요구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에서 다양한 분야의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시장이 엄청난 화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산업체에서 인건비가 들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고 각 기업은 너도 나도 AI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과 AI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로봇과 AI의 발달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AI와 로봇이 발달한다면 언젠가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뭐냐면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텐데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AI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보셨나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분석하죠? 근데 이게 인류의 지능보다 훨씬 높은 지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 성장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때까지 이루어냈던 모든 기술 혁신을 단 1년 만에 갈아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2040년 중으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앞당겨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향후 10년 동안 볼 기술 변화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인류사회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바퀴가 개발되고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죠. 이유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발명품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영생을 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라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릴 겁니다. 우리는 계속 격리를 해왔습니다. 일명 격리사회라고도 하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억압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 억압을 풀리게 될 테니까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겁니다. 또 각종 문화 서비스나 여행들도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언론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기존 지상파나 공편 채널이 몰락하고 1인 미디어 OTT 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국들이 사활을 걸고 유튜브 채널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TV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코로나19에는 이런 게 가속화되어서 지상파나 종편 채널 또 신문 잡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아마도 변화에 민감한 젊은 세대 위주로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흑사병 이후 나왔던 부르주아 세력처럼 말이죠. 앞으로는 기술 변화에 민감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회 계층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점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기술 격차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코로나19에서의 교훈이 뭐냐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재해가 있으면 취약계층의 피해가 부유계층보다 더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술혁신으로 인한 기술격차까지 발생한다면 양극화는 배가 될 것이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취약계층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 시스템을 좀 고쳐서 바꾸면 되겠지만 그게 마냥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극단주의가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 문제가 늘고 있죠.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도 계속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겁니다.
있습니다. 마치 스페인 독감 이후 극단주의가 성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전 세계 각지에서 각종 극단주의가 난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에 개입되는 순간 제2의 나치를 볼 수도 있죠.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폐쇄적 국가주의와 탈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대로 보호주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나 극단주의가 더 난립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심하다면 전쟁까지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중 패권 분쟁도 더 심각해질 겁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방세계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심해요. 근데 서방세계가 이런 중국을 가만히 둘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중 패권 분쟁은 더욱더 심할 것이고 새로운 신냉전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마도 미중 관계는 기존에 증대되던 갈등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정적인 분노나 정치적 비방보다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악영향 때문에 더욱더 분쟁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겠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현재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60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노와 피해가 더욱더 증폭되었기 때문에 미중 패권 분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전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리전 느낌으로요. 그리고 전쟁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선 줄을 잘 서야겠죠.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면. 확실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적어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큰 전염병이 있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흑사병의 부르주아와 스페인 독감의 극단주의 세력, 아마 코로나19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좋게 본다면 기술적 특이점에 빨리 도달한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보다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서 서로가 좋은 상황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